일하실 시간입니다. 여 어디에요? 여기 강원도 홍천이. 홍천이 왜 왔죠? 물 들어올 때 노져오라고. 아, 뭐 열심히. 구독자. 구독자. 가실까요? 네. 가요. 네. 선인님! 선인님 어디 계세요? 선인님 어디 계시는 줄 아세요? 선인님! 혹시 선인님?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션월드에서 라이프 가드로 일하고 있는 박성혜 매니저라고 합니다. 될까요? 네, 일어나시죠. 아니, 저 오늘 일할만 나요, 피디님. 옷이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오픈 작업부터 네, 네, 한번 배워보는 걸로. 저는 불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체크하셨습니다. 이거 휘슬도 사용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짧게 한번 같은 경우에는 네, 손님들이 나를 좀 주목할 수 있게끔, 길게 한 번은 네, 위급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간다. 길게 세 번 삐삐삐 불면은 위급 상황이 발생됐다. 지원 요청. 삐삐삐. 피디님 위급 상황 되게 고파요. 라이프 가드의 가장 기본인 청소하는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 클리너라고 네, 물 속에서의 작동되는 청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시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잘 보고 따라해 주십시오. 그쪽을 청소하면 딱 되겠다. 선배님 열심히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에이, 선배님 짱이다. 선배님 짱. 선배님 안녕. 깊은 곳까지는 다 돌리셔야 돼요. 아, 정말요? 네, 이제 그래서 피디님이 할 거예요. 아, 피디님이 네, 가능하신가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방 청소하듯이. 네. 근데 이거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죠. 수동. 네. 이렇게 이렇게 막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아, 그럼요. 최대한 깨끗이. 위험 물질이 있으면 손님들이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쭉 가셨다가 한 바퀴 내 돌고 오세요, 이쪽으로. 한 바퀴 돌고 오라고요? 선배님. 처음 치고는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아, 그런 칭찬 화법으로. 아, 네, 그러면 이거 마저 돌려 계세요. 저는 좀 볼 일도 좀 보고. 아니요, 칭찬은 돌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저는 춤을 안 춰요. 이건 뭐예요? 청소했던 곳에 이물질이 이렇게 담겨 있는 보관하는 통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 네,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물질들이. 어머, 여기 보세요. 네. 작은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있구나. 네, 여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밖에도 하고 그렇죠. 유수풀도 하고 파도풀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있는 곳이면 전부 다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삐삐삐. 지금 제가 서울에서 새벽 4시부터 출발을 하고요, 선배님. 그리고 아침도 못 먹었고요. 여기 청소 열심히 하고요. 저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식사 하러 가시죠, 이제. 아침 식사요? 네.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아침에 이렇게 밥을 줘요? 네,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회사의 방향입니다. 네. 어떤 채용 절차가 있어요? 취업 절차는 기존 회사와 동일합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수상 안전,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에서 하는 거고 안전한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열정밖에 없지만 그렇죠. 선배님과 함께하면 안전하게 안전하려면 밥심 먹겠습니다. 네, 선임님.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 여기는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고요. 네. 발열 체크를 오시는 손님들 전부 하고 있고 안내방송도 주기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생활 속 거리 두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2m. 그럼 저희도 네, 좀 네, 거리를 좀 두면서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도 중요하고 특히 물놀이 다닐 때는 요거 진짜 필수템이더라고요. 마스크를 여기 안에 딱 넣어서 마스크 방수팩으로 활용하시면 네, 자주 활용하실 수 있고 개인 생활 용품 요거 꼭 챙겨서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쵸? 저 네, 일하러 가도 되겠죠? 이제? 네, 일하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35.3도! 저 일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 확인하시죠. 네. 저 때문에 열받으신 거 아니시죠?
이제는 이제 시설을 점검하러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시설 점검이요? 네.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타일이 떨어져서 뭐 손님들이 다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시고 올라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생활수 거리두기 대기라인이 딱 있어서 네네. 정말 확실하게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는 것 같네요. 바닥을 보시면 혹시 깨진 데 있는지 없는지 아까 타일하고 똑같습니다. 아~ 튜브가 내려올 때 튜브가 손상된 게 발생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약간 정골 같아서요. 저 그 바깥에 딱 패러디 하나 찍고 싶어요. 편집해주세요. 여러분 물이 새는 곳이 있나 보다. 아 이렇게 다 확인을.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네. 물이 나오는 곳이라가지고 약간 이렇게 약간 서핑 타듯이 자세히 낮추시고 올라올 때 정말 여름하면 사실 워터파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름에는 업무가 바쁘실 것 같은데 네네. 겨울에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겨울에는 이렇게 조금 한가한 걸로 네. 아시는데 네.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스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페트롤이라든지 스키 강사로 파견 네.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PD님 나도 놀고 싶어. 미래에 대한 남자친구야, 화이팅! 혼자 하실 수 있는 노트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